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카레이서에 도전해보기로 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동안 평소에 운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스피드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뭐 평소에 시간 나거나 또뭐 우울한 날이나 기분 안 좋은 날이면 이렇게 운전, 드라이브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기분, 그 스피드한 기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무서울 것 같진 않아요. 내 모든 걸줄 거야. 오, 아껴.
최고의 여성 그룹 I'm not the one who's running out of time.
은진입니다. 은진입니다. 네. 오늘 뭐 할 거냐 뭐냐? 저는 스쿼시 하러 왔습니다. 스쿼시. 스쿼시 재밌겠죠? 그녀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가서 많이 스쿼시. 스쿼시. 근데요, 제가 오늘 스쿼시 처음 배워보는 거거든요. 오늘 열심히 하려고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지켜보세요. 예! 라켓을 일자로 돌면 점이 압수하듯이 상태에서 손목을 주세요. 아우야, 너 왜 자꾸 나 이렇게 찍는 거야? 너 너무하잖아. 근데 우리 꼬꼬만 한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요. 너 거꾸로 나오는 거 어떡해요? 뭐라고요? 거꾸로 나오면 귀찮은데요. 거꾸로 찍어줬고요. 검오빠가요. 그래서 한사람씩 거꾸로 나오게 됐어요. 정말 제 잘못은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아이고. 와, 인지영이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인지였어? 네. 빨리 다시 찍어. 시작? 안녕. 안녕하세요. 하리수예요. 이거는 저 김미. 찍으시죠. 아, 춥다. 아, 이제 에어컨 꺼주세요. 절대. 에어컨 업. 아, 사람. 와. 너 뭐하는 거 아니야? 방송 5년 했거든? 카메라 들어오니까 포즈 봤어, 지금?
매우 있어. 나는 아 대체 아 하나가 주미 나래로 내게로 와 I wanna take my heart 내리고 와 뮤직비디오 내리 가져봐 이거 있어. 아 춤을 외워야 되는데 가져봐 어떻게 나와? 아주 괜찮은데? 굿굿굿 저기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와? 진짜 고발 같아 너와 조용히 가보겠습니다 제발 날 떠나지 마요 또 뮤직비디오 였니? We are the world 오 좋아 대박이야 옛날 뮤직비디오에 뮤직비디오? 싱 미안하다 무슨 완전 들어가요 빨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 스토리 응? 뭐할까? 야, 너 꼬마자도 진짜 궁금이 나네 노래 어떻게 되죠? 카멜로 해봐요, 카멜로 어? 네, 올라가세요, 연기자들 눈물만 참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저 눈물만 참을
사모님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길에 잡지 못하니까 사마. 오케이?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한 과정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그죠? 조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저희랑 같이 밥 먹여서 노래를 불러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서로를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서로를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음식을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맨날 왈가닥이 모습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성스럽고 차분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혼자 희진이가 하기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저희 매니저 오빠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우기 오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이북스 매니저 어때요? 반말로 해야 되나? 아, 존댓말 써야지. 난 신비, 준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다 이런 말 진짜 짠다 진짜. 오늘 내 얼굴과 거의 똑같아. 똥거. 아빠 불안해. 와, 진짜 음식 잘하는데. 또 먹어. 나봐, 아빠. 이거를 오빠가 한번 그럼 내가 기회를 줄게. 알았어. 이 양철수. 정민이 어느 나라 말이냐? 어? 자꾸 응 거르시지 말고 오빠 또! 아, 먹는 게 아니야. 그 속수 넣잖아. 진가 안 진가 본 거야 밥이. 볶음밥은 약간 보들보들해. 아, 어떻게지? 보들보들. 정신이 안 돼 있다 오빠. 어? 남자야 진짜. 아니 그건 남자인지도 안 알아. 반찬 끊지 못하겠어? 진짜 내가 옛날에 거기서도 이랬어. 그냥 하는 거야. 알았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할게. 됐어 이제. 이거 부드러운데? 케첩은 안 넣어? 딱 좋다. 이거 더 맛있게 하는 줄 알아. 아이고 야. 이거 막는 데 내가 좀 내려. 아! 양. 그래 지금. 막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거든요. 진짜 오빠한테 그랬잖아. 오늘 희진이와 지우기의 요리 교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안녕. 우리 가. 아 예. 안녕하세요. 베이버스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 예. 저희 스페셜 앨범 자켓 촬영. 앨범 자켓 촬영장입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자켓 촬영에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저희 어떻게 찍나.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모임을 가져요. 이렇게 같이 자면서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먹고 막 그러고 노는데요.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미있을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노는 모습 그냥 솔직 담백하게 보여드릴게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연이의 셀프 카메라 기대하시라. 이렇게 뽕박 뚜 안녕하세요, 마늘이에요. 마늘. 왜? 안녕. 나는 남자야. 누구세요? 궁금하다, 궁금하! 고마워! 고마워! 와! 카메라가 있었군요! 진짜 궁금하죠? 이거 봐요. 자, 선배. 우리 야채파 처음으로 전원 다 모였어. 자,
우리 강민우 씨 한마디 해주세요. 예. 어, 우선 다 모여서 고맙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늦었고 이제. 자, 고맙다. 아, 재밌다. 그래서 그랬잖아. 왜 나 안 주목하냐고. 그치, 근데 아니야, 그랬지. 이게 딱 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은이다. 게임이 처음 한 사람 표정은 좀 미안해. 이거야, 이게. 딱 보았지. 야, 야, 남긴 거 아주 아주 괜찮아. 아, 이건 제 맞아. 마피아 고개 드세요. 자, 다 고개 듭시다. 나 소리가 들렸어. 너지? 너지? 예? 예? 내 춤이 나는 거 확실해? 확실해? 야, 그럼 우리 만장의 줄이 얘다. 나 얘 아닌 거 같은데. 야, 근데 지은이 즐기자. 내가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너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너지? 아니 얘 아니야. 무슨 마지막에 한 세월이잖아. 아닌데 시민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너가 정말 심해야 돼. 어쨌든 뭐든 네가 무조건 아니라고 죽잖아. 근데 마피아면 아니야. 아 지윤이 확실해. 아 지윤이 마지막 하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너지? 너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야 아니래. 야 소희가 누가 같아. SES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너지 하나 둘 셋 너지 설명 시간 하나 둘 셋 너지 아니야 에이 얘 표정 안 좋아 얘네 둘이야 얘네 둘이야 야 얘 나 누군지 알아야겠어 눈 감아 난 진짜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고 손 들어 확실히 들어 안 보여 알겠다 이제 열 받았어 됐다 연기 되게 잘하잖냐 그러니까 너야 너야 김수영이야 연기 한 명 진짜 잘해 어 예술이야 예술 야 수영이네 수영이네 야 나 진짜 시민이거든 나 완전 수영을 야 얘가 나 여기서 우리가 시민이 마시는 거야 하나 둘 셋 아니야 하나 둘 셋 너지 아니야 하나 둘 셋 만장일치 아니잖아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수영이다 죽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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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가 지금 자, 여기서 진짜 만장일치가 돼야 돼 야 마피아들 대단하다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넛 어 뭐야 어 제 죽이는 나 하나 둘 셋 네, 줄이지 마 아, 잠깐만 누가 죽일 거야 제 아니야 하나 둘 셋 너 야 잘 생각해 너 잘 생각해 나 진짜 아니야 세 번째 했어 아니야 얘네 둘이야 이렇게 되면 레나가 마시는 거야. 레나가 마시는 거야. 시민이 시민을 죽였어. 아니 근데 레나 저도 미안한 게 제이가 너지 할 때 나 계속 바라보면서 어, 나 너지 알았어. 알 거, 난 거 알았지 딱. 난 소리 같은 거 있지? 꼭 잘못 내 누나 찍어서 죽으면서 누명 찍어서 죽으면서 내가 죄 있는데 막. 니 죽겠다. 무서워. 다음. 아! 살려주세요! 진실한 토크를 위한 뭐 그런 걸 해봐야겠는데 지금 와인잔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가서 그러니까 요령이 와인을 채우긴 채우는데 넘치는 사람은 걸리는 거야 왜? 와인 따라서 아 왜? 와인을 따라서 정말 넘치면 걸리는 건데 그 사람은 이거 와인을 샷 축구를 얘기하기 그래? 전화 받으면 어떤가 전화를 하고 갑자기 사라진다. 맞아. 시간 동안 전화 하고 들어와. 맞아.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건 알 수가 없네. 침 자고 다음 날 언니에게 얘기하려면 배 터질 것 같아. 심지어 내 친구한테 전화. 이제 언니 술 먹었어. 맞아. 아. 사실 이지 언니. 내가 술 마시면. 어디인가 쓰러진다네요. 그럴까.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 단계가 몸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집에 가요. 술 취하는 단계.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나는 술을 못 마시니까 술을 먹으면 거리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왜 이런 거 같아가지고 쓰러지면 얼른 쓰러져. 내가 갑자기 이러다 뒤로 쓰러지겠어. 앞으로 쓰러져야지.
와인 냄새 나를 주. 은혜! 은혜는 없으니까 내가 따르면서 미연이로 갈게. 응. 그럼 내가 따라야 되거든. 아, 되게 어울리하는 표정. 내가 따라야 되겠지, 뭐. 아, 근데. 아, 진짜. 아니, 여기 기다리고 싶었어. 언니, 미연이는 술만 먹으면 코만 빼놓고 얼굴이 다 빨개지잖아. 그러니까 코만 하얘져. 그러니까 매출이 코에 다 박혀있는 과정을 보면. 돈 많이 들었어요. 아니 언니들이 분위기 다 뛰어들면 한 번에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미안해 언니는 술 먹으면 잔대요. 아 뭐야? 제가 술을 취한 거를 별로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하나 먹어.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언니가 몸에 좀 아파서 취할 때가 있는데 그때면 항상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갑자기 미안나? 이래요. 왜 언니? 그러면 아니 뭐가 이렇게 좋아해? 큰일났어. 아 언니 어디에요? 몰라. 그때부터 이제 저는 딱 느끼는 거야. 미쳤다. 큰일났다. 언니 어디에요? 몰라. 언니 누구랑 있는데요? 몰라. 거기 지금 압구정이에요? 몰랐다니까. 한 시간 반 정도를 몰라로 통화하다 갔거든요. 굉장히 그쯤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언니 끊었으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술 취하면 걔 만나기 귀찮더라고요. 말하기도 귀찮고. 그래갖고 이제 몰라라는 답변을 하는 건데. 이게 방송에서 보여진 모습 가지고 전화 달라요. 네, 뭐가 달라요? 몰라. 목소리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몰라. 내가 몰라? 계속. 몰라 다음 날. 몰라 다음 날 술 뻔한 두 번 나서 병원에 한 두 번 실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끊었죠. 잘했다, 이놈 자식아. 네, 잘했다. 아, 진짜 멋있게 나오네, 오늘. 내가 네가 자랑스럽다. 넘친 안 넘쳤어. 시인이 버릇은 다 이건 술 한 잔만 다 들어가 보면서 내 인생을 찌다. 내 인생을 왜 하냐고. 찢어진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이러고 안고 뽀뽀해주고 나? 응. 언니 술 취하면 여자 술만 부탁해라 이러는 근데 마셔 이러는 그러다가 전화 거주로 가는 잠깐만 근데 마신 빵 같은 민진아 싸 여기는 저희 롯데에서 왔어요.